불처님이 안환에게 이르사대, 이것은 이 전진의 허망상상이라. 이것이라는 차자는 바로 아까 안환이 추궁하는 마음이죠. 추궁해서 찾아보는 그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 전진의, 전진이라서 육진 경계입니다. 눈앞에 현전, 목전의 육진, 색성향 미촉법이죠. 빛깔, 소리, 냄새 따위. 그런 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전이죠. 목전, 눈앞에, 눈앞에 지는 육진이고, 목전, 육진의 허망한 모양의 생각이다. 육진 경계를 다 허망하다고 하지요. 반야심경에는 무색생양 미촉법이라고 하지요. 색생양 미촉법이 없다. 천진만물이 다 허망한 거예요, 사실은. 땅덩어리도 다 허망해요. 우리 인간의 육체도 다 허망한 거고. 그걸 허망상상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그 물상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그런, 쉽게 말하면 망상이다, 그 말 아니오. 그것은 망상이지 너 참마음은 아니다, 그 말이오. 추궁하고 찾아보는 그 생각의 마음은 그건 허망한 망상이다, 그 말이오. 너 진성을 미혹함이니, 너 진성을 미혹한다. 너 참성품 본래 순수 이성, 불성, 불성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두 가지 근본 가운데 생사 근본이죠. 제8식 식정 원명이 여러 가지 인연을 내면 인연에서 상실하는 유실 해버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전진의 허망상상, 그것이 그런 작용을 한 거죠. 여기서 말한 진성은 보리열반이죠. 보리열반 원청정체가 진성입니다. 생사 근본은 그건 망심이고 허망한 마음이고, 내가 무시로 말미암아 금생에 이르기까지 도적을 인식해서 아들로 여겨서, 도적 역적을 아들로 여겼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수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도적을 아들로 여겨가지고 나라가 망할 정도 된 사람들. 당명왕이. 당명왕이가 큰 난리를 만났죠, 알록산이한테. 알록산이를 것이 저 양귀비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수양아들로 정해가지고 궁중에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 알록산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당명왕에서 쫓겨가지고 저 서초까지 수말리 멀리 쫓겨났죠. 6.25 사변 때 우리 이승만이 여기 부산에 쫓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쫓겨나가지고 다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이제 양귀비를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양귀비를 마외 역에서 죽였잖아요. 차명시켰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당명왕이는 임금자리에 불러서버리고 태자를 이제 임금으로 모셔놓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수복에서 알록산이를 쳐냈죠. 알록산이가 낙양으로 모두 다 서안으로 다 점령 다 해버렸어요. 중국을 거주한 다 점령하고 중국 한쪽 귀탱이가 좀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각처에서 막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알록산이를 완전히 이제 패망시켰죠. 그게 인적유자의 사실 아니요. 수양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알록산이 역적 아니요. 양아들로 정해가지고 그 모양이요. 그래서 양귀비가 한때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중국 전지의 사람들이 아들 둔 것보다 딸 둔 것이 더 낫다고 말이요. 알록산, 그것이 양귀비 그 친척들 다 부귀영화를 누렸거든. 그러다가 그 꼴이
되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폭망한 거죠. 폭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록산이 그것을 알록산이는 오랑캐 사람인데 알록산이는 발바닥 가서 까만 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한 개만 있어도 도지사가 되는 건데 좌사가 되는데 양귀비 때 그랬어요. 양귀비 당명왕이 당명왕이가 당나라 현종이죠. 당명왕의 부인 귀비 이걸 양아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알록산이가 반란해가지고 크게 나라가 다 망할 뻔 했죠. 완전히 종묘사직이 그냥 알록산한테 갈 뻔 했는데 그래도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알록산이를 쳐내버렸죠. 나중에 알록산이 죽었어요. 죽기 하면 다 죽지 뭐. 그전 사람들 하나도 산 사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적을 인식해서 아들로 여긴다면 도적은 망상이죠. 망상을 진심으로 진짜로 여긴다면 아들은 진을 말하고 요거 도적은 가짜를 말하고 가죠. 도적은 바로 육적입니다. 망상이죠. 육적이 바로 육식 망상입니다. 망상 번외가 육적이요. 안위 비설신의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친식, 의식하는 그런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렇게 하는 그것을 여섯 도적놈이라고 그래요. 그건 진짜가 아니요. 가짜요. 그래서 너 원상을 잃었을세. 원상이 바로 진성입니다. 원상은 아까 두 가지 근본 가운데 보리열반 원청정체. 이걸 두 가지로 말하죠. 아까 진성이라고 한 것도 그냥 그거고 진성도 되고 또 원상도 되고 같은 말이요. 원상이나 진성이나 어뜸이요. 그가 항상한 자리. 항상한 자리가 바로 진성이요. 진성이라 하기도 하고 원상이라 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보리 또는 열반 원청정체가 바로 진성 원상이라. 그러니까 생사 근본을 만들어 가지고 생사 근본만 자아내 가지고 보리열반 원청정체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자리를 상실한다 그 말이죠. 너도 상실이란 실자 아니오. 너 원상을 잃어버렸다 말이죠. 왕자가 어려서 어찌다가 참 미아가 되어서 가출하는 미아가 되어가지고 다니면서 걸뱅이 생활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하면은 그 왕자의 그것이를 모든 그 부귀한 그 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죠. 상실한 거죠. 그와 같이 고아가 된 거예요. 천혜고아가 된 것처럼 그러므로 윤전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왕자가 왕궁에서 이탈해가지고 가출한 미아가 되어가지고 객지에 만고풍상 겪고 얻어먹고 살면서 고생고생하죠. 고생이 내나 윤전이거든. 본래의 그 진성, 원상, 보리열반 그 자리, 본래 그 가장 생사가 없는 해탈의 유대한 그 마음자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다 말이에요. 생사윤회가 윤전입니다. 윤전은 생사윤회라고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이제 본론이 내나 그거 아니오? 아까 말한 거나 똑같지 뭐. 도로 제자리 걸음 했어요. 아직까지도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죠? 아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장 총애한 아우라 부처님에게 가장 귀염받고 사랑을 받은 동생이란 말이죠. 사촌동생이죠. 제 마음에 부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저로 하여금 출가를 하게 하셨으니 저 마음이 어찌 호울로 열애만을 공양하겠습니까? 여기 열애란 말은 서가열애죠. 제가 서가열애만 받드는 것이 공양이죠. 제 저 마음은 꼭 서가열애만을 받드는 게 아니다 말이죠. 시방세계 항하사 여러 부처님 말할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을 다 받든다 말이죠. 내지는 항하 모래수와 같은 항사의 국토를 두루 거쳐서 이 사바세계 말고도 세계가 은하계 그 여러 세계처럼 많은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 세계를 다 거치면서 여러 부처님과 미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서 보살이나 큰 선지식들을 아나니 법을 배우기 위해서 받들어 섬겨서 대용맹을 바라여 용맹은 큰 아주 참 분발심을 내가지고 정진을 하는 거죠. 용맹 정진이죠. 대정진이 바로 대용맹입니다. 대용맹을 바라여 일체 행하기 어려운 법과 일을 행하는 것도 난행고행을 태워 부처님과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면서 온갖 하기 어려운 일도 하고 대용맹을 갖고서 크게 정진을 하는 그것이 다 이 마음을 쓴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 추궁하고 찾아보는 추궁하고 찾아보는 그 마음 가지고 부처님을 받들고 제가 법을 배우고 정진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난행고행을 닦는 것이 다 이 마음 가지고 하는데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가지고 도를 닦고 뭐 가지고 정진을 하고 또 저라고 하는 존재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나는 지금 고집을 간 거요. 추궁에서 찾아보는 그 마음이 바로 저 마음이라고 지금 부처님은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 해도 아나는 지금 자기 마음이라고 지금 아주 주장을 크게 하는 거요. 또 만약에 반대로 비록 종령이란 말은 비록 종자요. 가령, 설령 그 뜻과 같은 말이에요. 종령이란 말은 비록이라는 뜻이에요. 설사, 가사. 헛자에 속하지요. 이 종령. 종령은 이렇게도 하지요. 설령. 가령. 가사. 비슷한 말들이 많네요. 또 설사. 다 같은 말이죠. 또 설사. 그러면 비록종자 이렇게 해서 종사라고 해도 되지요. 종령이나 종사나. 같지 않겠어요? 한자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한자로 만약에 적을 경우는 한자로 적을 경우는 비록 숫자지 뭐 이런 자 있죠? 비록 숫자? 비록이라는 뜻이에요 전부가. 종령이나 설령이나 가령이나 가사나 설사나 종사나 이렇게도 쓰지요.
명사도 쓰죠. 차라리요. 하려고. 또, 더 하려면은, 이렇게도 되지요. 비록 그러나도 되지요. 예? 그러나 요거 한자만이 가장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라요. 비록 법을 비방하여 영원히 선근에서 물러날지라도 만약의 경우에 제가 천재가 되어서 법을 비방한다. 열애정법, 부처님 법을 비방해가지고 선근에서 영원히 물러나요. 나쁜 짓을 한다 말. 착한 짓을 안 하고 나쁜 악을 짓는 거죠. 악을 짓더라도 또한 이 마음을 갖고 한다 말이에요. 이 마음 추궁하고 찾아보는 생각하는 이 마음 가지고 나쁜 짓도 한다 말이에요. 좋은 짓도 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그것은 저 마음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말이에요. 닦아시지. 닦아셔라. 이와 같이 발명함이 이 마음이 아니라고 갈진다. 이와 같이 발명한 것은 아까 안 하니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하냐고 하는 부처님의 물음에 대해서 안 하니 뭐라고 말했냐면은 추궁하고 침축하는, 추궁하고 찾아보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발명이라요. 번역은 조금 이상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발명한 것이 그 마음이라,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너진 번역은 만일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고 발명하오면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하면은 발명이라는 말이 부처님한테 해당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번역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지금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일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발명하오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그 발명이라는 두 글자가 부처님한테 해당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고 발명을 하신 것으로. 내가 본 것은 발명이 안하는 발명으로 본 거죠. 이와 같이 발명한 것이 이 마음이 아닐진댄. 그렇게 그러면 발명이란 그것이 안한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예? 만일 약자로 보지 말고 이와 같이 약차는 약실한 말과 같아요. 약차는 만약이라도 하지만은 약차는 약시라고 말한 거나 같단 말이에요. 약시나 같아요. 밑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저 밑에 보면 악은 발명 시 인형생이라. 안하는 말이죠. 또 약차 전도는 이건 안하는 말이고 악은 발명 시 인연생이라고. 또 약차 견문이 필불 생멸인데 이 문장이 저기가 나와요. 아래
이것도 만화는 말이야. 저 밑에. 나는 그걸 진 거를 대려고 약차를 만약이라고 보지 말고 약시와 같은 걸로 보라고 하는 진 거를 여기도 약차 견문이. 이것은 만일 이 견문이 이것은 이렇게 되었지만은 약차 전도는 약차 전도가 또 나오죠. 두 가지로 해요. 이 약차는 저 밑에 보면은 약차 전도는 순미를 상하니라.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에이씨, 여다 다 못 적겠네. 폐지수가 달라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책이 똑같지를 않아요. 지책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책이 다 다르니까 뭐. 능엄경 저 밑에 보면은 이 말도 나와요. 약차는 이와 같은로 되어 있거든. 이와 같은 전도는 머리와 꼬리를 서로 바꾸는데 손을 이렇게 한 것이 정이냐 이렇게 한 것이 정이냐 묻는데 나오죠. 그리고 아금 발명 시 인연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가 내가 지금 만약에 그게 자연이 아니라면 저는 그러면 자연이 아니면 인연이라고 인연으로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알고 말하는 것을 발명이라고 저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약차 발명도 이와 같이 발명함이 아나니 이렇게 부처님께 마음을 말할 때 추궁 침축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것이 저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발명이 아나니 발명으로 보자 그 말이죠. 번역자는 부처님의 발명으로 왔는데 아나니 발명 여기 지금 전부 다 아나니 하는 소유지 말이지. 만약에 그것이 제가 말한 것이 그게 마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저는 이에 마음이 없는 것이 무심한 것은 돌과 같고 쇠붙이와 같아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그것이 토목과 같습니다. 오둘째자는 그냥 어조사요. 흙과 나무와 같단 말이에요. 흙과 나무는 사람같이 감정이 없죠. 마음이 사람 마음이 없죠. 그래서 흙과 나무 금석과 같단 말이에요. 쇠와 돌처럼 이 각지를 떠나고는 이 각지가 추궁심축하는 거예요. 추궁심축하는 이 느껴 아는 것을 떠나고는 다시 소유가 없어 다시 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나는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각자가 각자 마음에 딱 붙여가지고 한번 봐야 돼요. 아나는 우리를 대변한 사람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말해주는 분이라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이 마음 내놓고 또 마음이 따로 있는가? 없죠?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 내놓고 마음이 따로 있다면 참으로 대단한 분이지. 다시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여래께서 이것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까 부처님이 꾸짖기를 이것은 너 마음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저는 실로 놀래고 두려워하며 뭐가 잘못되는지 저 허물이
뭔지 말이야. 모르겠단 말이야. 놀래고 두려우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겸하여 이 여러 대중도 다 그렇다고 말이야. 겸하여 이 대중들도 의혹이 없지를 않습니다. 부처님이 오늘은 무슨 법문을 그렇게 하시는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의심이 다 있습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 오직 대비를 크게 가엽게 여기는 불쌍하게 보시는 그런 마음을 뒤로사 그전에는 사랑한다고 대자로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대비가 나오죠. 대비를 뒤로사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저와 여러 대중들을 위해서 계시를 하옵소서. 계시란 말은 잘 알려주옵소서 말. 알려주는 것이 계시죠. 산남에 산이 있고 자꾸 물을 건너 보니까 물이 또 없는가 했더니 또 큰 물이 또 앞을 가리막고 그래요.